어떻게 이걸 모르지? 야, 우린 조용필 세대가 아니야. 우린 조용필 세대가 아니야. 마치 아는 척 어지네.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토컬 스타걸스의 키미입니다. 혼자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쩌다 보니 2020년 첫 컨텐츠로 송지호 옴무아 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분들 진짜 쉴 틈을 안 줘.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분들과 저녁을 먹었는데 일하면서 이제... 자, 오늘의 컨텐츠는요. 송지호 옴무아의 프로젝트 레이블인 지제로와 함께합니다. 스토커즈. 송지호 옴무아의 지제로 라인은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품에 담아서 선보인다고 하네요. 이번 시즌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계절을 표현한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겨울인가? 색깔이 없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바로 푸드 맨투맨 집업 제품군인데요. 이 제품군들이 현재 롯데 본점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식 런칭은 안 된 제품이에요. 미리 받아봤어요. 그리고 또한 제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귀여운 팬서들의 모자들, 캡과 비니와 버킷햇은 아직 판매 예정이지 않은데요. 받아봤어요. 그럼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일을 하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 그러면 저희가 미리 받아본 송지호 옴무아 지제로의 제품군들을 소개합니다.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맨투맨 제품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송지호 옴무아 지제로 라인이 송지호 옴무아 중에서 가장 싸다는 거. 근데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이 제품 가격은 27만 원으로 사이즈는 두 컬러 모두 미디움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재는 면 48%, 폴리에스터 48%, 폴리우레탄 4%인데요. 소재 감이 좋아서 27만 원 허락해 드릴게요. 뭔가 이게 터치감이 폴리우레탄이 적절히 섞이고 폴리에스터 비중까지 좀 높여줬잖아요. 얇은 네오프렌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입었을 때 몸에 좀 감기는 느낌과 어느 정도 몸매 보정까지 가능한 맨투맨이더라고요. 제가 워낙 후드 맨투맨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만져보지 못한 원단감에 조금 좋아. 약간 살에 닿는 느낌 좋아야 옷이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특히 이 제품은 살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27만 원이라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깠어요. 저희 먼저 말했거든요. 이거 옷 안 좋으면 깔 거예요. 말했거든요. 아, 지금 마케팅 담당자분, 그 미모의 담당자분께서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좀 두근두근하죠? 내가 뭔 말 할지 안 알려줬거든요. 디테일이 많이 없네. 자, 그래서 보는 요 맨투맨 디테일은요, 바로 여기 왼쪽 가슴팍에 붙어있는 베이비 팬서 로고인데요. 요 로고 디테일이 송치털 느낌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데 그게 마치 진짜 팬서를 만진 마냥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팬서가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요 베이비 팬서 로고에 얽힌 히스토리를 입수했는데요. 베이비 팬서는 80년대 영화 캣피플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 내용이 참 묘해요, 여러분. 원초적인 사랑에 밤마다 팬서로 변하는 여주인공의 스토리인데요. 아니, 그래서 말이죠. 미팅 내내 담당자분께서 섹시하게 좀 잡아주세요. 요 옷 좀 섹시하게 풀어주세요. 아니, 베이비 팬서 박아놓고 지금 섹시를 논하시면 그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 애기 베이비 팬서 눈빛이 좀 뭔가 야해. 저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뭔가 개슴츠레하게 야해. 그걸 노렸다는 거 아닐까요?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등판에는 이번 시즌 테마 Four Seasons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게 약간 톤온톤? 보일랑 말랑 요게 들어가서 그것도 또 섹시한 걸 노리지 않았나. 이 정도면 많이 애썼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것 때문에 이거 살 것 같아요. 바로 택에 달려있는 베이비 팬서 키링인데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거 사면 요걸 준다. 요런 느낌인데 나 요거 때문에 이 맨투맨 살 것 같아요. 요게 고퍼로 폭신폭신한 인형의 송치 느낌까지 팍 든 키링이 달려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난 당장 요거 빼서 가방에 달고 아니면 이거 벨트 고리에 달고. 귀여워. 근데 눈이 야해. 자,
자, 착샷은 저희가 섹시한 룩북 느낌으로 끝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럼 다음 제품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들은 후디들인데요. 후디가 무려 29만원! 29만원! 근데 또 요 키링 때문에 내가 넘어가요. 아니 진짜 키링 퀄리티가 10만원이야. 아마 후드 설명해야지. 아무튼 요 제품 또한 소재는 이전 맨투맨과 동일하고요. 사이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품을 받아보고 나서 어머나 신경 진짜 많이 썼네 느낌 들었어요. 일단 후디의 생명은 후드잖아요. 요 후드가 크로스오버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트링이 고급지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스타퍼가 딱 요런 디테일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내가 비싼 후드를 입고 있구나를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디테일은 요 제품 또한 왼쪽 가슴편에 송치 느낌이 푸송푸송 들어간 베이비 팬서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판에는 앞서 보셨던 맨투맨과 동일하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진짜 컬러감이 진짜 볼랑말랑해서 무난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 뭔가 화려한 프린팅 레터링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난해. 뭔가 왜 넣었지? 싶었는데 없으면 또 허전할 것 같아요. 29만원 줬는데 나 이따 혼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담당자 표정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제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다음 제품들은 집업 후디들인데요. 이 제품은 32만원. 소재는 이전 상품들과 동일하고요. 사이즈 또한 미디움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 디테일을 보시면요. 앞서 보셨던 후드와 동일하게 스트링이 고급지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스토퍼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가슴에 베이비 팬서 귀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카페 여러분.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퍼 자세히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퍼에 송지호 딱 박혀 있어요. 나는 요거 솔직히 안 박혀 있으면 내 돈 어디 갔어 하겠는데 요거 박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후드 집업은 특성상 입으셨을 때 이제 밑단이 조금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조금 그거 알죠? 약간 내가 똥배 안 나왔는데 똥배 나왔어 요 느낌 나는 거. 근데 투웨이면 밑에를 살짝만 열어서 연출해 주신다면 내 똥배 가릴 수 있다. 요 제품들 또한 뒤편에 동일한 프린팅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군들 중 제 픽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집업은 일단 활용도가 좋잖아요. 뭐 집업 후드 마냥 입을 수 있고 아니면 가디건처럼 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랑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요게 몇만원 차이 안 되면 이거 막 비교 하다 보면 제일 비싼 거 사게 되지 않아요? 뭔가 이걸 사야 내가 이긴 기분이랄까? 내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 키링! 요 제품들 또한 키링 주더라고요. 담당자분! 저 키링 하나만 안 주실려나? 자, 그러면 다음 제품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여러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 때문에 진행을 한 거예요. 요 제품들은 말이죠. 아직 저희밖에 없어요. 판매 계획도 아직 미정이고요. 요 제품 담당자분께서 쓰고 나왔는데 인기가 많았던 요 비니 바로 제 앞에 있는데요. 디테일들은 설명할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베이비 팬서 로고가 빡 박힌 귀여운 모자 제품군들이에요. 요 제품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설레요 여러분. 저는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리뷰를 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거든요. 그걸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고마워요. 너무 건방졌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제품들은 추후에 지제로 라인에서 판매될 예정이니까요.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좀 대기 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따가 엔딩 꼭 보세요. 놓치지 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지제로 리뷰가 끝이 났어요. 오늘 세린이가 저와 함께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착샷 룩북에 있는데요. 그 상태로 리뷰를 진행하면 뭔가 제가 기가 죽을 것 같아서 빼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룩북에서는 송지우 옴므 쇼피스들, 제작은 되어서 쇼에는 섰지만 판매는 하지 않는 제품들, 제가 바로 그걸 입고 있거든요. 게다가 착샷에서는 송지우 옴므 하면 뭐예요 여러분? 리버시블 코트 아닙니까? 2020년 SS 리버시블 코트를 최초 공개할 거예요. 이런 특별한 대우 너무 좋잖아. 아무튼 준비 많이 한 착샷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섹시한 담당자분 진짜 너무해. 여기서 포인트 또 하나. 여러분들 미모의 담당자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 시키는데 저희 착샷에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함께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섹시한 착샷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Girls. 자, 이렇게 해서 좀 익스클루시브하게 송지호 우무 지제로 라인들을 리뷰하고 착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아니, 저희 착샷 오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난 만족스러워요. 그 착샷에서 빠져서요. 자, 이렇게 신년에 일을 시키는데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직 판매 예정이 언젠지도 모르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비니 제품들 10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럼 카페 가입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이렇게 일 시키는데 좀 더 익스클루시브한 송지호 옴므 컨텐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